저희가 수시 원서철을 또 맞아서 수시를 쓸 때 고등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수 있을 법한 질문 40개를 준비하고 40개인가? 또 저희가 미리 써오는 거 진짜 힘들었잖아요. 밤 샜잖아 어제. 밤까지 샜구나.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써온 만큼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시는 워낙에 변수가 많은 전형이다 보니까 전년도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가 적정이지 않을까? 뭔가 정시로 내가 아무리 수능을 못 봐도 갈 수 있는 학교면은 그게 하향이라 생각해. 수시가 안 되면 정시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시를 기준으로 적정, 상향, 하향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다 적정으로 썼던 것 같아. 어떻게 했나요? 사 상향, 이 적정. 저는 현역 때는 이제 4 적정, 2 하향을 썼었고 다시 봤을 때는 5 적정, 1 상향 이렇게 썼어. 용기가 생겼나 봐, 재수를 하면서? 같은 곳이 있으니까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4는 말고 한 2개 정도는 적정으로 쓰는 게 어떨까? 맞아, 맞아. 수시로 딱 자기가 가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만 쓰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꿈의 학교가 있으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나는 원서 개수가 남을 때에 한해서 뭔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우주 상향이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한 거긴 하니까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솔직히 저는 비출. 사실 확정적인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카드 중에서. 근데 저희 담임쌤께서 서울대 직위는 너가 후회 없이 쓰되 고대 사회를 한번 써보자, 담임쌤이 제안을 해주셔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뭐 일반고 출신 사람들한테는 가장 접근성 좋게 맞아. 겪을 수 있는 그런 맞아.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생기부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제 스스로 분석하고 뭔가 이게 성과가 좋았어가지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평소 모습을 잘 아니까 더욱더 알맞게 잘 끌어내 주실 것 같다. 네! 미치셨습니다. 아, 왜냐면 서강대나 몇몇 학교들의 일반 전형은 생기부가 좀 약해도 교과가 좋으면 종합에서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과로는 못 가는 학교를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쓴 이유가 교과가 나한테 훨씬 유리했던 것도 있는데 난 생기부가 다 교육적이었어. 교육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종합으로 절대 못 간다 싶으면 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쓰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실은 교과는 종합에 비해서 평가지표가 좀 명확한 편이잖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좀 섞어서 쓰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전 개추. 개추까지야? 내신이 안 좋았을 때 생기부가 커질 수 있는 전형이 학종이잖아요. 내신이 안 좋을 때 학종으로 쓰는 거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학종은 사실 내가 확실히 붙는다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 근데 교과는 대충 그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너무 불안할 것 같아. 난 6학종을 쓰면 조금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 있다. 처음 지원했을 때는 6학종 썼었고 다시 했을 때는 5학종 1교과 썼었거든요. 저는 사실 내신이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썼었어요. 저도 형식상으로는 3교과 3종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4종합 2교과거든요. 생기부에 좀 자신이 있어서 종합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난 아까도 말했듯이 내 생기부에 써있는 학과가 별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서울대만 어쩔 수 없이 학종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교과로 썼어. 6년술은 진짜 광기 아니야? 6년술은 정시야 사실. 그쵸, 보통 정시에서 많이 하는 전형이긴 하니까 논술을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더 힘들거든요. 일단은 망했다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3학년이고 한다면 정시를 좀 더 비중을 두든지 해야지 논술을 너무 목매달아서 약간 6년술 무조건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안 볼 순 없지 않아? 너무 그거를 지표로 삼아서 결정하는데 너무 큰 영향이 끼치면 그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면접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형에서 만약에 경쟁률이 낮아서 1차를 합격하게 된다, 그럼 면접에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년도 경쟁률에 너무 또 의존해서 생각하면 이런 기회 또 놓칠 수 있으니까. 맞아. 이과에서 문과 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적 메리트를 갖고 갈 수 있다고 듣긴 들어서. 우리 셋 다 문과 아니야? 근데 나 이제 사회학과다 보니까 거의 이과가 절반이야. 그 정도로 특히 정시는 더욱더 교차전이 많고 그리고 특히 수학 성적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케이스라면 더더욱 그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빠른 활동이라도 좀 더 메꿔놓든지 수상 실적을 좀 메꿔놓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상향, 하향 이런 것보다 일단 평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처음에 되게 잘했는데 나중에 못했다 하더라도 평균 등급이 높으면 너무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아, 맞아.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얼마나 내신이 안 좋은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커버 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지 않을까?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본다고 하고 면접형은 진로 역량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나처럼 이제 위험추구 하는 사람들은 면접형을 써서 도파민을 좀 챙기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 연대 국제형이랑 고대 학업우수형은 매번 겹친다고 하더라고. 일정이 내 친구가 둘 다 지원했다가 이동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적 있어. 다행히 그래도 같은 서울에 위치한 학교라서 가능성이 있게 들렸을 수 있지만 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굳이 겹치는 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피셜은 아닌데 토리는 딱 뜨자마자 바로 지원했는데 두 번째 순서인가 됐다고 하더라고. 수시 원서 점수까지 다 끝나고 9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약간 후회했어요. 평소에는 말은 잘하는데 입사하는 앞에서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좀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나는 딱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학교에서 했었어. 되게 다들 일찍 시작했구나. 아니, 나는 약간 생기부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국평 끝나자마자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어. 제시문은 수능 전에 있는 거 하나, 수능 이후에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딱 기숙학원 2주 전에 딱 나와가지고 일주일 바짝 하고서 봤고, 수능 이후에 있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자마자 빡세게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근데 수능 준비하느라 병행하기가 좀 빡세잖아. 그래서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땠어? 나는 완전 도움 많이 됐고. 진짜? 제시문은 학원 무조건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서 알게 됐던 게 너무 많았고, 학원에서 준 템플릿 같은 게 뭔가 좀 있고 해서 특히나 고대나 연대는 제시문이 좀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정시 파이터면 수시 카드가 남으니까 논술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원래 파이터면 다 해봐야 돼. 그래. 정시라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성적이 좀 여유가 있다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멈춰! 아, 전 개인적으로 수시는 한 그래도 2학년 2학기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과 연계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맞아. 겨울이 많이 들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방학을 잘 활용하든지 이렇게 병행을 계속 해야지 도피성으로 되면 안 돼서 불건 사람이면 정시도 원하는 대로 잘 나오기 어려울 거야. 맞아.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대입정보센터라는 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접수하면 끝! 끝!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한 번 내면 끝이니까 뭐 어떻게 바꿔. 근데 그게 또 무조건 이과라고 해서 수학과로 더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엄청 다를 거거든요.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의 그 지원 기회를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게 아마 적혀 있을 거거든요. 대학 어디가 거기에 있어요. 50초! 노징징 keep going 이 마인드 장착해가지고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수시를 꼭 챙겨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선배로서의 좀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매년 바뀌어요. 저 학교하기 전년도까지는 고대가 계열적합, 학추, 학우 다 쓸 수 있었거든요. 저 때부터는 계열적합, 학우 중에 하나 그리고 학추 이렇게 두 개.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보통 1차가 나오기로 한 날짜가 있잖아. 그것보다 일찍 나왔던 것 같아, 모든 학교가. 보통 시즌이 있어요. 약간 수능 끝나고 그 주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1차가 다 발표됐었어.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이 질문 받았을 때 서운했겠다. 그래. 그치. 맞아, 근데 써주시는 거는 친하나 안 친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친해지면. 단순히 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입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지. 아, 저 가고 싶어요. 쌤, 저 가고 싶어요. 이렇게. 군모든 구모든 어떤 거든 간에 절대적인 지표를 삼을 수가 없잖아. 맞아요. 원서 접수하고 수능까지 기간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 지금까지 받아온 성적보다는 사실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나는 했었어. 해서 결국에 연대에 온 거라서 나는 내가 당연히 재수 절대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아쉬움이 또 생겨요. 다시 써볼 수도 있거든. 나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봤는데 다 2등급이 나왔거든. 조금만 했어도 1등급이 나왔을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끝낸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 전형마다 다르겠죠? 교과는 좀 믿을 수 있는데 학종은 살짝 어렵지 않을까. 학종은 이제 너무 면접이 커.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정시는 수시로 못 가는 대학을 정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시 공부를 대신 열심히 하셔야겠죠. 너 날 감히 떨어뜨렸어? 가주마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여기 한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저도 쓰고 싶은. 저도요. 그것도 안 내면 줄여도 됩니다. 그치 그치. 앉아도 이게 여기다 뭐라고 부르면 돼? 수시 납치? 수시 납치. 아, 수시다. 걱정이 많은 사람. 충분한 실력이 있으면 공부하고 수시를 이제 나 우수하였을 거야 막 이런 거지. 수시를 쓰고라고 면접 무조건 있는 걸 쓴다든지 좀 이런 전략을 본인이 잘 갖고 놔야 되지 않을까. 만당을 이렇게
하루 전이나 뭐 직전에 전년도 경쟁률이랑 비슷하거나 거의 살짝 하회하는 수치라면 쓰는 게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를 믿었습니다. 저도 저를 믿었습니다. 수시는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그러네. 본인에 그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면접 가서도 약간 잘 썰로 풀 수 있고. 그때는 딱 빡세게만 했었던 것 같고 정확한 스킬은 좀 부족했죠. 근데 1학년 때 확실히 열심히 하니까 2, 3학년 되면서 뭔가 내 생기부가 발전하는 느낌? 많이 도움됐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기부의 모든 부분을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라는 느낌이 들면 되게 뭔가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생기부에 어? 나 처음 보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생기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게 안 해주는 학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쌤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의 수행평가나 써주시는 거를 최대한 열심히 했고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생기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구분되는 나만의 강점? 나만의 특이한 점을 한 학기당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참 눈에 띄고 좋을 것 같아. 사실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생기부 내용은 거기서 거기일 거거든요.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궁극적으로 뭘 얻고자 했는지 이거를 좀 더 본인 희망하는 학과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진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수시 40문 40답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 촬영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모두들 수시도 대박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요새 그거 많이 하지 않나? 나 때는 와 이거를 실제로 육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 나도 말하고 못 봤어 지금.